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웃음 보약 잠깐 먹어요. 잠깐만. 자, 가볍게 한번 웃어볼게요. 가볍게 웃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강도를 더 크게 하시면 더욱더 기분이 좋아져. 왜? 엔돌핀이 건강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가볍게 웃으면 약간 요만큼 분비되고 강도를 크게 하면 더욱더 높아져요. 박수 치면서 전신을 움직이면서 하시면 더욱더 그만큼 암세포가 소멸이 돼요. 작게 웃을 때는 암세포 소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도를 크게 할수록 좋아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아하하하하 입만이라도 하시면 그거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노래 건강을 찾아서 고기잡이 노래에 곡에 맞춰서 하는 노래예요. 그거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처음에 제가 한번 하고 아시면 따라서 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 쫙 피세요. 하하하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호호호 내장 좋아지고 후후후 후후후 단전 좋아지고 히히히히히히히 치매 예방된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호호는 내장 좋아지고. 외우세요. 자, 심장 좋아지고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 내장 좋아지고 그 다음에 후후후 단전 좋아지고 히히히 치매 예방된다. 자, 하하하는 뭐가 좋아져요? 심장. 자, 호호호는 내장. 후후후는 단전. 네, 히히히 뭐라고요? 치매. 아주 잘하셨어요.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하하하 하하하. 자, 시작. 하하하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내장 좋아지고 후후후 후후후 단전 좋아지고 후 히히히히히히히 치매 예방된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하하하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내장 좋아지고 후후후 후후후 단전 좋아지고 히히히히히히히 치매 예방된다. 웃음 시작. 좋아라.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보약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할까? 아, 정말 너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 보고 따라서 하라고 제가 이렇게 1인 방송을 하고 강의한 것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 그래서 제가 몸에 좋은 음식, 꼭 비싼 음식이 아니고 저렴하고 일반 서민들도 다 드실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올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영양 성분도 같이 첨가를 해서 같이 요리 간단히 해서 올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를 아셔야 그런 음식을 자주 드시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 음식을 그래서 같이 하거든요. 또 웃음치료사가 웬 건강 음식이야? 왜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정보를 제가 올리고 건강정보나 또 인성 좋은 글, 건강정보 이런 것도 같이 가끔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웃음치료운동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세상에 당뇨도 나서불고 고혈압도 나서불고 암도 나서불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년 젊어졌대요. 저도요 되게 젊잖아요. 젊어 보이잖아요. 저 진짜요 웃음치료운동 안 했으면 얼마나 진짜 할머니 같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이보다 젊게 보잖아요. 안 그러면은 쭈글쭈글. 전 사실 목에도 주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주름이 많았었는데 목주름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요 당모가지 운동을 또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목 디스크에도 좋고 그다음에 쭉쭉 이렇게 당모가지 운동을 이렇게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막힌 혈관이 다 뚫어져요. 여기 동맥 경동맥 있는데 막힌 혈관이 다 뚫어져 가지고 손절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손절임이 싹 나서 그래.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것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모가지 운동 하세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좀 보기가 좀 그래. 좀 당모가지 운동은 좀 보기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쭉 닭이 물을 마실 때 내가 지난주에 토종닭 목사님이 강화도에 그 아는 목사님께서 토종닭을 키운 닭을 이렇게 선물을 주셔갖고 그거 이렇게 삶아서 먹는 거 그거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닭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오늘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닭이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물을 끓고 먹고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을 쭉 빼주는 거예요. 이 어깨를 뒤로 쭉 빼면서 쭉 이렇게 손발이 저리신 분들은 이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너무너무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저는 딱 시작해갖고 24시간도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 반부터 내가 수시로 했어요. 계속 저려갖고 병원 다니는 중인데 안 낫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을 다녀도 계속 병원에서 다니라 그러는데 물리치료에도 안 나섰어요. 그런데 이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손절임이 나서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신통방통해요.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없어졌으니까 뭐 7시 뭐 6시쯤에 일어나는데 없어졌으니까 오전에 한 10시 반 이후 10시 반쯤에 제가 그거를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나서 버렸어요. 이야 신통하더라고요. 왼손이 다행히 그때 오른손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왼손이 여기 팔까지 손까지 계속 다 그렇게 저렸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친 이후에 병원에 한 2주 입원했다가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제 계속 통원치료를 하는 거예요. 안 났었어 퇴원해도 갖고 계속 통원치료를 한 달 반 정도인가 다녔어요. 그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린 거는 너무너무 건강 특정보예요. 여러분 애우셨다가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복을 좀 받으세요. 왜냐하면 꼭
챙기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노래 건강을 찾아서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치매 예방 운동이에요, 이게. 아셨죠? 시작! 아하하, 아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내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단전 좋아지고, 히히히히히히히. 치매 예방된다. 박장대소 시작! 너무 좋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아, 행복해. 너무 좋다. 아주 좋다. 나는 점점 좋아진다. 나는 점점 좋아진다. 내 몸은 점점 건강해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를 많이 하고 산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으면서 만나요. 듣기만 해도 주방에서 일할 때, 집안에서 일할 때 이거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도 하시고 웃으면서 일하시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